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내 맘대로 알려주는 플로어타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플로어타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플로어타임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사물하고 노는 것보다 사람하고 노는 것을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 그 즐거움을 경험시키는 것이 플로어타임의 가장 핵심 요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과 노는 즐거움을 알게 할 것인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 핵심이 되는 방법은 상호작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상호작용인데, 이 즐거운 상호작용을 갖다 유발시키는 건 뭐냐, 부모님들의 애교와 장난걸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폐아동에게 다가가는 가장 손쉬운 상호작용법은 부모들의 애교와 장난이다.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았네요. 플로어타임의 출발은 부모가 아이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것. 즉 아이가 사람과의 놀이에 즐거움을 갖다 경험시키려면 사람과의 놀이 자체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발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것. 그 유발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서클들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상호작용의 서클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출발은 부모가 아이에게 애교를 떠는 거다. 부모가 아이에게 장난을 갖다 거는 거다. 이게 플로어타임의 가장 손쉬운 출발점이다라고, 손쉬운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기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중에 듣도록 하시고, 제가 지금 가정 내에서 풀타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접근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애교를 치는 떠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장난을 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상호작용의 서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갖다 잘 볼게요. 아동들이 사회성이 발달이 될 때 되면 상호작용이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원과 같이 돈다, 서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서클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일반 아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아동에서 출발된 상호작용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먼저는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애교를 떨어요. 애교를 떱니다. 부모의 관심을 갖다 촉발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웃는다든지 아이가 애교를 떠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 리액션을 하게 되죠. 리액션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 리액션에 반응하는 또 강화된 애교를 떨어요. 그럼 부모 재차 강화된 리액션을 하는, 이렇게 아동이 부모에게 뜨는 애교로부터 출발된 부모의 리액션, 애교, 리액션, 애교, 리액션, 이게 상호작용으로 주고받아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반응해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좋아, 어떻게 좋아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싫어하는지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 절대 먼저 애교를 떨지 않아요. 멀뚱멀뚱 보고 가만히 있죠. 아니면 자기의 감각 추구만 하고 있죠. 자기의 관심사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상호작용의 서클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일반 아동과 애교와 리액션, 애교와 리액션이라는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겠거든요. 그럼 아동이 애교를 떨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애교를 떠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애교를 떠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애교를 떠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아동이 리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동의 리액션이 되고, 그럼 그 리액션에 또 부모는 강화된 애교를 떨고, 아동은 재차 강화된 리액션을 한다. 다시 애교 리액션, 애교 리액션이라는 이 동일한 과정의 서클들, 순환 과정을 만드는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아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한테 살짝 애교를 떨고, 아이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애교를 떨어야 돼요. 반응이 안 나오면 실패한 플로어타임이에요. 아이가 즐거운 리액션이 나와야 이것은 성공한 플로어타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운 리액션을 할 수 있을 만큼 애교를 떠는 거죠. 이게 플로어타임의 출발, 가장 손쉬운 접근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동의 즐거운 리액션이 있도록 부모는 애교와 장난을 걸어라. 어떤 내가 아이와 풀타를 했어요, 풀타를 했어요, 애하고 놀아줬어요, 놀아줬어요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풀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아동이 즐거운 리액션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에요. 네. 즉 아동이 즐거운 리액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일 쉬운 건 부모가 애교를 떠는 거예요. 애교로부터 출발한 상호작용의 서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교 떠는 것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건 아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재미난 코드를 잡아갖고 재미난 지점을 잡아서 장난을 거는 거예요. 장난을. 자, 그래서 이 아동에게서 가장 즐거운 리액션을 유도하는 가장 보편적 접근법은 애교와 장난과 연계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 여자 아이에게서 즐거운 웃음이 유발될 정도로 애교를 떨려면 부모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정도의 행동과 모양을 가질 정도로 망가지면서 양육을 해야 돼요. 점잖은 표정, 점잖은 몸짓, 막 이런 거 가지고는 자폐 아동들을 갖다가 여기서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이 애가 장난을 걸 때도 부모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기대하는 정도의 눈빛, 자꾸자꾸는 눈빛으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다음 행동을 또 뭐 할까 하고 이게 볼 정도로 재미난 장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을 갖다 어린 눈빛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장난거리. 지금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떻게 장난을 치면 호기심 없는 어린 눈빛으로 날 바라볼 거야 라는 이런 장난거리, 그런 계기를 갖다 항상 지속적으로 부모는 찾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갖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가 반응의 소재거리를 갖다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결론은 부모의 애교와 장난걸기로부터 아이는 사람과의 놀이의 즐거움을 알고 상호작용을 시작한대요. 이게 말은 간단한데 쉽지 않아요. 말은 간단한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 리액션을 갖다가 즐거운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장난걸기와 애교떨기, 이것에서부터 플로우 타임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그 방법은 아마 발달 수준이 아주 낮은 애들은 몸놀이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발달이 아주 높은 애들은 말장난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발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신의 아이가 어디서부터 즐거움을 갖다 찾는지, 어디서부터 호기심을 갖다가 보이면서 눈을 반짝거리는지, 막 이런 지점들을 갖다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 다음번 강의 연속해서 하도록 할게요.